동안 또 잘 계셨죠? 아, 너무 네. 잘 지냈죠. 예. 요즘 이제 봄이 왔고 하니까 날씨도 참 좋은데. 만개하죠. 예. 선정 씨는 어떤 거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다 이런 걸 느끼세요? 어떤 거 할 때 가장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알잖아요. 화장을 하실 때? 아예 정말. 예. 어떨 때 좋으세요? 제 입에 음식 들어갈 때. 형구 씨는요? 공감하죠 누구보다. 예, 저는 요즘 봄이 왔잖아요. 네. 봄이 왔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예. 이 그 미세먼지나 황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삼겹살을 먹고 있습니다. 뭘 또 예, 기름기로 싹. 그러니까 예. 그냥 드셔도 돼요. 예. 굳이 뭐 이렇게 한 개 안 시켜도.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아, 저는 이제까지 예. 일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내가 좋아하는 거.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예. 정말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아, 저희가 축복이. 너무 부끄러우시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뭐 먹고 그러니까, 놀는 생각만 했었는데 네. 먹는 일을 하시죠. 그러게요. 노동이에요, 이것도. 인노동. 네. 우리가 그래서 성수 700... 토끼 씨는 얘기하는 예. 그래요. 예. 언제 가장 행복해요? 저는 녹화 빨리 끝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예, 우리 같이 예, 노력을 할 텐데. 자, 광야 훈련 계속 개혁했잖아요. 광야 훈련은 어떤 훈련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까지 오면서. 정답! 네. 신앙훈련. 에, 거의 맞았어. 이 정도면 통과. 아! 자, 이 정도면 통과. 원구 학생은 복학생으로 내 훈련에 네, 다시 한 번. 청강생으로 네. 이 네네네. 시간은. 성서 700개. 감사해요. 이게 신앙훈련이라 하는데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네. 영적인 훈련. 아, 영적인. 네, 광야에서 무슨 뭐 버티기 훈련이 아닙니다. 신앙훈련은 네. 고난을 견디고 이런 훈련이 아니고 네. 그러한 고난을 견디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 아, 예. 우리는 절대로 극기 훈련이 아니다. 네. 뭐 수양하고 뭐 이렇게 그런 훈련이 아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정도 살펴봤으니까. 예. 좋아요. 야, 광야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야, 광야를 넘어가서 예. 진도를 한번 나가서. 아, 그러니까 광야를 이렇게.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갈지 우리 한번 힘차게 네. 가볼 텐데. 자, 그러면 우리 지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 가야 될 그 네. 장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에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잖아요. 네. 네. 거기 보고 이어서 가는 곳을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예. 우리 이제 여러 번 봤으니까 익숙할 거예요. 호르산에 예. 나와서 맨 밑에 시내산 나왔다가 네. 이제 시내산에서 계속 올라가죠. 네. 계속 또 올라가면 맨 위에 가데스 바네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데스 바네아 저도 정탐꾼을 보내고 바로 그 옆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호르산은 두 곳이 주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 옆에 하고 네. 오늘날 페트라 가까운데 거기 이제 호르산 두 곳이 주장이 된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거기까지 했으니까 그 호르산에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화살표가 올라가잖아요. 네. 예.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살모나 생수예요. 분온, 오봇, 이에 아바림. 아이고. 사이. 어렵죠? 정말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렇게 명칭이 어렵죠? 굉장히 생소하죠. 생소하죠. 낯설어요. 당분하시는 이거는 그냥 진만 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사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예. 거기 이에 아바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도에 보는 것처럼 세레시네 가에 있어요. 자, 그러면 세레시네가 어디냐?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네. 사해바다 맨 밑에, 맨 남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시내가 세레시내예요.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야. 자, 이제 오늘 시간은 바로 이곳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레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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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레시내가 세례 받는 시내 이런 뜻은 아니죠? 제가 때려드릴까요? 아니, 저는 진지하게 할까요? 저는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자,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원고 씨를 예.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네. 우리가 전만 먹겠느냐, 고기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게 이렇게 욕먹을 일인가요? 아니, 그래도 이런 질문을 네. 통해서 네.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이 정도 질문이 성장할 네.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하여튼 뭐 질문. 세례 신녀가 세례 주는 신녀가. 아니래요. 네. 아, 네. 그 이제 세, 네 탈 때는 아. 시옷 받침이에요. 아, 시옷. 그, 예, 그 이제 그 예. 받침을 몰라서. 아. 그래서 세, 네가 아니고 세, 네. 네. 신혜.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퀴즈 하나 나가요. 네. 아유, 또 퀴즈를. 자, 우리가 이제 일정 봤잖아요. 네. 복습해볼까요? 추루. 라암세스부터 아, 네. 신해산까지, 맨 밑에까지 얼마나 걸렸다고 그랬어요? 3분? 30분? 아니, 몇 개월 걸렸다?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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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3개월. 예. 손을 이루고 계시는데. 네, 3개월. 3개월. 정말. 눈치가 있는 사람 많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했잖아요. 네. 이게 성경에 보면 기간이 딱 나와요. 열 하루 길. 근데 이거는 오. 개인이 가는 길이에요. 개인이 가는 네. 길이라 이스라엘에 가면 훨씬 더 걸렸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 왔던 세례 시내까지 네. 얼마나 걸렸을까? 고고 해가지고 막 광야에서 막 죽을 때까지 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는 퀴즈인데 오픈 테스트예요. 오픈 테스트. 가장 빨리 성경을 찾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오픈 예. 예. 우리 신명기 2장 14절. 우리 신명기 2장 14절.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시내산 여기까지 38년 동안. 정답 38년입니다. 정답 38년입니다. 정답 38년입니다. 문제는 맞추는 건 정답을 읽다니까. 읽기는 여기서 했는데 제주는 곰이 부리고 눈이 원구 씨가 받았구만. 우리 선정 씨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네. 우리 신명기 2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정답은 원고 씨가 맞췄고 일단. 네네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 네. 우리 각 지점마다 의미가 있는데 세례 시내는 네. 광야 생활이 끝났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네.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네. 누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군인? 아니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군인들. 그러면 그 시대의 모든 군인은 누구야? 바로 애굽 땅 고센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네. 네. 그때를 그때의 20세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21세 됐겠지, 그렇죠? 네. 그때 1세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이 다 죽은 거야. 아이고. 몇 년 동안 지나오면서? 38년. 그렇지. 그 38년 동안 지나오면서 맞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살 된 사람이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38년 동안 58세. 네. 다 죽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이 그 시대의 군인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바로 출애굽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구세대는 다 네. 죽었다 이거예요. 아. 바로 이 사람들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 예. 바로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 시대. 율법 세대. 그리고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 네. 그 세대를 가리켜. 그 구세대가 다 죽은 거야. 율법을 상징하는 구세대가 다 죽고 세례신에서부터는 이제 누가 가는 거야?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는 뭐예요? 거의가 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태어났다고 보면 몇 세가 된 거야, 세례신에까지? 38? 그렇지, 38세란 말이야. 그 전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례신에까지 왔을 때는 뭐예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이야. 네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그 비옥한 고센 땅을 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세대. 네네. 이러한 신세대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기점이 된 곳이 바로 세례 시내예요. 아, 그러니까 세례 시내에서 그야말로 세대 교체가 그렇죠, 완벽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른 각도로 보면 율법 세대는 마치고 네. 복음 세대 신약으로 해석을 하면 복음 세대가 이제 출발하는 그 기점이 세례 시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중요하네요 정말. 그래서 전환점이라고 하셨구나. 네. 아, 그래서 제가 세례 시내라고 저기요? 그렇지 세례를 할 수도 있어요. 말이 되려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랑설레 할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우리 눈으로 세례신의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요. 보면 좋잖아요. 아, 네. 선생님. 설마 영상 없으세요? 역시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알죠. 역시. 아, 네. 아니 한 번만 친친데도 다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예. 아, 예.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곳을 지금 의미를 생각했으니까 네. 네.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예.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보시죠. 자. 오. 자 보면은 예. 그 저 지가 조금 산이 좀 있잖아요. 그 네. 가운데 폭포였잖아요. 네. 저기가 세례시내예요. 아~ 골짜기로. 세대교체가 되는 예, 곳. 지금 네. 저기는 이제 그 골짜기를 따라서 지형이 험하니까 길을 골짜기로 따라서 날 수밖에 없어요. 아~ 예, 골짜기 세례시내 골짜기 오른쪽이 세례시내예요. 아~ 예. 네, 골짜기를 따라서 네. 지금 가고 있어서 아~ 저것이 이제. 옛날에는 애돔하고 네. 모압하고 경계선이었다고 하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돼요. 예. 보면은 이제 저기 오늘날도 골짜기니까 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짜기를 가다 보면 이렇게 양을 또 치는 모습도 네.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의미를 듣고 보니까 더 와닿네요. 예. 네. 그러니까 세례시내에서 전환점, 그렇죠. 세대교체가 네.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그게 그렇게 좋은 뜻으로만 생각 들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세대 교체 이런 게 뭔가가 있으면은 꼭 어떤 큰 사건이 하나씩 터지잖아요. 그렇죠. 어머나. 아 우리 저 덕기 씨가 네. 이제까지 이제 공부해 오면서 네. 열심히 했죠. 계속 원망만 했잖아. 예, 예.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질문을 한 것 같아. 아, 덕기 씨도 같이 또, 원망만 했잖아요. 네. 또 원망하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질문한 것 같은데 실망을 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예. 여기서는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와우. 대단하죠. 아, 원망을 안 했다고요? 응. 어.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 원망 안 한 건 처음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아, 원망하지 않은 일이. 예? 예. 우리 그 지도를 보면서 한번. 아, 지도 보면 예. 원망을 왜 하는지 지도 보면서 왜 안 하는지. 신기하네. 보면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아, 아, 지도로요? 예, 예. 예.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하도록 엄청 하겠습니다. 엄청 궁금하네. 자, 저것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은 다 가나안 땅인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걸렸잖아요. 예. 들어가기 직전에 그 지역에 살았던 그 본토민들의 그 지도예요. 예. 본토민? 예, 본토민. 예. 거기에 본래 살았던 토착민들. 사람들. 토착민들. 그게 뭐지? 자, 세례시내 네. 사해 바다 맨 남쪽으로 들어가는 걸 기준해서 네. 색깔이 달라요. 네. 그래서 남쪽은 약간 시커멓게 되는 부분, 네. 애돔. 네. 그다음에 북쪽은 모압.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더 북쪽은 암몬이었는데 출애굽 당시에는 이제 그 좀 밀려났어요. 그건 이제 조금 후에 하도록 하고 네. 일단은 세례시내까지 왔으니까 세례시내를 기준으로 해서 뭐요? 이제 광야를 끝나서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예. 지금 모압이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야. 아. 그런 상태인데 모압이 길을 안 빌려. 안 내주는 거야. 아. 이 왕의 대로라고 그래가지고 아. 참 좋은 길인데 그러니까 길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 원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지난번에 그 애돔 길 안 열어주고 원망을 했잖아요. 엄청 했죠. 근데 원망을 안 했다는 거야. 아까 예? 아까 우리 살펴봤던 거. 원망을 안 했다는 거야. 저런 상황인데. 길을 안 비켜주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들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원망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들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원망하지 않았을까? 아, 다른 세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세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것이 참 똑똑해. 이제 졸업해도 되겠어요. 맞습니까? 와, 대단하다. 왜 다른 세대가 원망하지? 세대가 바뀌었어. 그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는 거죠. 자, 할아버지도 원망하지만 손자 원망 안 할 수 있죠. 자, 그럼. 안 비켜지는데 원망되지 않아요? 맞아. 선정 씨 질문도 참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네. 어떤 세대길래 또 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느냐. 살아온 게 중요하잖아요. 훈련 과정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워낙 힘들어서? 아니요. 그 기름진 땅을 못 봤대잖아요. 그 전에. 예. 굉장히 속도가 수준이. 목사님. 자, 봐요. 목사님 하게 되겠어요.
출애굽 세대는 굉장히 비옥한 곳에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은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미 맛을 본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원망을 하게 되지만. 그렇죠. 이게 새로운 세대라고 했잖아요. 세례 시대는. 네네. 그 세대는 보이는 게 태어날 때부터 뭐만 봐요? 광야만 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험악한 광야. 그렇죠. 태어난 거야. 그렇게 태어난 그 세대가 길을 안 비켜준다고 원망을 안 한다, 얘가. 자. 일리가 있네요. 젊어서 고생을 사소한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는 원망이 없어요. 성경,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찾아봐야 돼. 우리 시편. 네. 시편. 오, 시편. 야, 갑자기 시편으로 와요. 그러게요. 네. 119편 71절. 자, 찾았습니다. 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 요건 나는 이게 얼마나 심오한 말씀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 주님의 말씀에 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거를 배우게 됐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신명기 42장 11절. 집에 가서 찾아야 이거나. 아, 예. 아, 예, 알겠어. 신명기 42장 11절. 집에 가서 찾아야 이거나. 아, 예. 아, 예, 알겠어. 자, 아무튼 네. 모처럼 네. 광야 세대니까 원망 없이 이제 세례신에서부터 계속 앞으로 이제 전진해 나가게 돼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아르논 골짜기까지 가게 돼요. 네. 아르논 골짜기가 또 어디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 우리 신명기 2장 24절. 오늘은 우리 덕기 씨가 한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장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을 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우리 어디 출발했다가 이제 새로운 세대가 원망 없이 드디어 세례시냐 건너갔죠? 네. 그다음에 여기 오늘 읽어보니까 행진하여 어디까지 건너가요? 아르논 골짜기. 그렇지, 아르논 골짜기 건너가라. 예. 아르논 골짜기까지. 예. 예. 여기도 참 중요한 그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데 예. 이제 어떤 곳인지 이곳은 먼저 우리가 동영상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동영상 하겠습니다. 정말 전 좋아해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오. 어때요? 그늘이 우선 딱 보이네요. 그 양쪽에 네. 양쪽에 절벽 바위로 된 거예요. 네. 절벽까지 저렇게 아주 협곡이에요. 네. 와, 물이 저기에도 보세요. 이게 완전히 협곡이죠. 네. 바위로 된 아주 기가 막혀요. 자, 그리고 저 사람을 보면 저 협곡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까마득해요. 엄청. 네, 까마득하고 지금도 이 물이 귀한 저 지역에 1년 365일 물이 흐르고 저렇게 트레킹을 해요. 그 여름 이렇게 이제 겨울 물이 물이 나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아우 저때 제가 맨발로 갔는데 발이 얼마나 아픈지 발이 얼마나 아픈지 아이고 그냥 뭐 저쪽 하면서 가는데 물이 저렇게 하고. 저렇게 지형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세례시내보다도 더 그 국경선을 이루었어요. 국경선을 모압과 아모리 쪽 국경선을 이루는 곳이 바로 저 이제 그 방금 여기 아르논 골짜기 저렇게 돼 있고 화면을 본 것처럼 완전히 그 협곡이잖아요. 그랜드 캐년처럼 완전히 협곡. 저기는 우리 신앙 성경의 관계 없이도 전 세계적으로 저걸 즐기는 트레킹이라 그러나요? 그거 협곡 막 이렇게 막 배도 들어가면은 배도 타고 그래요. 그리고 막 줄 잡고 올라가고 그또 이렇게 저 사상자 이 사고도 나고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험해요. 저게 길게는 한 6시간 코스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곳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분명한 국경선이 의미가 이제 아르논 골짜기다. 아니 근데 그렇게 광야에서만 그 모래 사막만 많이 보다 이렇게 중간에 물을 보니까 또 엄청 시원하네요. 그렇죠. 광야가 끝난 느낌이 확 드네요. 그렇죠. 거의죠. 자, 그러면 이제 동영상도 봤고 말씀도 읽었으니까 지도를 보고 지도를 보고 우리 호디의 네 번째 뭐라고? 메시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대박! 오! 자, 오래간만에 전자칠판. 오! 하네요. 세상에. 자, 언제 준비하셨어요? 오! 우리 아까 동영상으로 세례 시내도 보고,
아르는 골짜기도 봤잖아요. 네. 자,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사해바다잖아요. 그렇죠? 네. 사해바다고, 사해바다 맨 남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시내가 세레시내. 바로 이렇게 세레시내. 오. 그리고 사해바다 정 중앙에, 중앙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아르는 강. 아르는 강이에요. 아르는 강. 요 강과 시내를 기준으로 해서 국경이 형성이 됐는데, 남쪽은 에덴족소. 그 다음에 세레시내에서 아르눈강 사이는 모압족소. 그 다음에 출애굽 당시에는 네. 출애굽 당시에는 아르눈 골짜기 2부 이 저 북쪽은 원래는 이 암몬이 암몬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 당시에는 이 암몬족이 이 아모리족 이 아모리족 속에 의해서 열리 밀려나간 거예요. 아~ 오늘날 여기에 이제 요르단 수도 라빠가 여기에 있어요. 아~ 밀려났어요. 만약에 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게 왔을 때에 암몬이 이곳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건너갈 자리가 없어요. 없어요. 아~ 자 보세요. 에돔 족속 길을 안 비켜줬죠. 네. 그래서 광야로 갔어요. 네. 자 세레시내까지 왔잖아요. 네. 신세대. 그 위에는 모압 족속인데 모압 족속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치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 네. 자, 여기 이제 길을 이렇게 표시를 해 보면 우와. 신기하죠. 네. 자, 여기 왕의 대로가 이렇게 가요. 이게. 요 가운데로 이렇게 해수본으로 해서 요게 이제 왕의 대로예요, 이게. 이게 왕의 대로. 대로 이 길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 근데 여기 모압은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리 돌아가야 돼. 아. 근데 여기가 사막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더 열악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아.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도. 자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이 아르는 골짜기까지 온 거예요. 네. 자 여기에는 아모리족이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암몬족이 여기 있었다면은 일리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광야로 가야 돼. 네. 아. 근데 아모리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아르는 골짜기에서부터 아까 뭐예요 이게? 이 왕의 길 좋은 길로 갈 수가 있는 아. 거예요. 더욱 중요한 거는 자 아모리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인데 여리고 앞으로 이렇게 건너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암몬족이 쫓겨났기 때문에. 아.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족이 여기 살을 때에 가나안에 입성했다고 하면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딱 출애굽 때는 아모리족이 있어서 치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요 시간 타이밍에 하나님이 딱 맞춰서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의 죄악이 멸망당하지 않을 정도로 관영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아멘. 타이밍. 자, 우리도 이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내 때하고 하나님의 때하고 텀이 있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만해.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아 이제는 들어줄만한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 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해. 그렇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듭나게 했는데 그 때가 하나님의 때거든. 내 때가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때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오. 내 때를 포기해야 돼.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거 어렵죠. 어렵죠. 우리 신앙생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예,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어떤 진도를 이어서 나가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그 아모리 족을 이제 공격해서 네. 요단강으로 가게 되는데 네. 그 당시 이 아모리
조개 수도가 어디냐면 네. 해수본이라는데요. 해수본. 해수본을 수도로 삼고 아까 지도에 본 것처럼 그 지역을 다 이제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 프로그램 성격상 예. 수도 정도는 동영상으로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저게 이 수도인 해수본의 동영상을 한번 본 후에 그걸 치고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진군의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모리 본. 자, 보세요. 네. 그 해수본이 오늘날 텔자 붙여가지고 현재 지명으로도 똑같이 그러네요. 해수본, 히스바 똑같은 네. 얘기예요. 표지판이 있고 이제 텔이기 때문에 언덕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네. 올라가면 주위에 한눈에 주위가 다 보여요. 야.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고 예. 저기에 보면 시대별로 다 이렇게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터도 있어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의 유적도 있고 그 비잔틴 시대 때의 유적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해수본은 뭐다? 굉장히 중요했다, 시대별로. 네네. 중요하기 때문에 시대별로 유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 아모리족도, 저기 한번 보시죠. 어머. 예. 이게 이제 저기 아치형으로 이렇게, 네. 조 부분은 이제 아랍 지역에 유적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저 바깥으로는 오늘날 요르단이니까, 네.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볼 수 있고, 저기 웅덩이도 있고, 교회터예요. 교회터에 남아져 있는 그러한, 이렇게 돌들이 참 많아요. 그러게요. 네. 수도였기 때문에.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멀리서 본 장면이에요. 저 언덕 있죠. 네. 저 언덕이 바로 이제 평지에서 우뚝 솟아 있어요. 예, 우뚝 솟아 있는 저곳이 이제 해수본이니까 수도로서의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네. 우리는 저 성을 통해서 그러네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비옥한 땅이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죠. 네. 우리 이제 광야만 보다가 네. 맨 마지막 장면은 더욱 비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수본을 기준으로 해서 그가 거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네. 거의 이제 밀농사이긴 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그 비옥한 곳이에요. 자, 세레시내에서 아르는 골짜기야. 네. 한 40km? 그 정도도 뭐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는 더 비옥한 거예요. 우리 남쪽에서 올라왔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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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맞아요. 올라갈수록 계속 비옥해요. 아까 사진에 보는 것처럼. 한번 저도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얼마나 좋죠. 그러니까, 광야만 보다가. 맞아요. 저걸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희망이 넘치고. 이제 뭔가 왔다. 감사하고 막. 예. 그런데. 그런데라니요.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또 터져요. 아니 뭐 그냥 원망은 아니야. 근데 이제 예. 신세대니까 예. 성격은 달리하는데 예. 원망은 아니야. 그래도 광야를 본 세대이기 때문에 예. 예.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아주 그냥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네. 그러한 현상이 여기서 나와요. 그 교훈을 예. 우리 한번 민수기 32장 예. 1절, 2절, 5절 예. 1절을 우리가 덕기시, 2절을 예. 원구시 예. 그다음에 건너서 5절은 선정시. 네. 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여기서? 결론은 항상 언제 예. 어디에 있어요? 결론. 마지막에 있잖아. 아 근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는 그게 무슨 말이야? 자 봐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 우리 이게 신앙생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거 아주 경계를 해야 되는데 네. 뭐냐 하면 이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땅이 좋다 나쁘다.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광야만 보다가. 예. 딱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너무 좋은 거야. 광야만 막 물도 맞죠. 그다음에 아까 그 뭐야 해수본에서 밀밭 잘하는 거 봤죠? 올라가서 네. 더 올라가면 여기 말하는 길르앗 산지는 막 이제 나무도 있고 막 숲도 우거지는 거야. 이게 막 방송에서 이런 말 할지 모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눈이 뒤집히지는 거죠. 아유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시면. 그래서 예. 그래서 5절 뒤에 보면 예, 예. 이게
요단강을 어떻게 해달라고?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요단강이 뭐예요? 위험하다는 건가요? 죽음을 넘, 죽음을 상징한다겠죠? 그쵸? 예. 죽음을 넘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예. 죽을 고생을 하고 왔잖아요, 40년 동안. 예. 그 40년 광야를. 네. 죽을 고생을 하고 왔는데 요단강을 안 건너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면 천국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 아, 근데 너무 좋은 걸 봤으니까. 아, 그렇지. 이게 봐요. 죽을 고생을 하고 왔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가 너무 좋거든. 이게 말이 뭐냐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아, 너무 천국을 향해 가요. 신앙생활 해요. 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 네네. 이제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해서 응답이 돼가지고 참 뭐 걱정 없이 살아.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바뀌죠. 나 이제 천국보다 이 세상이 너무 좋다. 이곳이 좋다.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오늘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끝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렵다고 기도해서 좋은 환경 줬더니 이제 천국에 안 들어가도 돼? 이런 생활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개인적인 얘기를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며칠 안 됐어요. 기도해 그래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세상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그냥 병든 상태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예. 뛰어머니까 말하자면 뜬다고나 하나요? 내가 떠서 교만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뜨게 해주세요. 우리 뜨야 되잖아요. 관광도 좀 타고 그래야 초청도 여러 가지 받고 온 것이 선정씨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 뜨면서도 많이 초청받으면 좋은데 예. 안 뜨면 사람 초청을 안 해요 이게. 자, 근데 그 이제 뜨면서도 올려준 만큼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돼요. 물질이 많아서 내가 타락한다면 차라리 가난. 이게 그런 교훈이에요.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가 좆싸움이에요. 우리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자세하게 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오늘 한국의 이 기독교가 교회가 뭐요? 물질주의에 많이 빠지고 신앙이 나타나죠. 우리가 마지막 결론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게 뭔가 건너지 않게 울림이 있나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예. 여기가 좆싸오니 거기에 빠지지 말자 이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